오늘 운동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그리고 풀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 오늘은 자세를 좀 더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 보려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보폭을 좀 더 벌려주고 그리고 발끝을 좀 더 벌려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앉을 때 발목을 살짝 눌러주는 이런 스타일로 해봤는데 이 느낌보다는 역시나 제가 하던 스타일, 원래 하던 스타일이 저랑 잘 맞았습니다. 이거는 새로 실험하듯이 한번 해본 건데 역시 원래 하던 게 가장 좋았고 앞으로도 원래 하던 스타일로 좀 더 잘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해볼 이야기는 운동 욕심, 욕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이 운동 욕심 하나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때 중학교 때 운동을 처음 했을 때 친구들과 농구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헬스장에 갔습니다. 가서 진짜 매일 3시간 이상씩 운동을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거의 막 9시 10시 돼가지고 매일 혼나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운동 욕심이 많았고 그런 스타일로 많이 효과도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제 채널을 보시는 매니아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세가 정립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는 고립을 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이런 운동 스타일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수행 능력을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으면은 몸이 계속 여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 싫고 이런데 억지로 훈련량을 더 채우고 더 채우고 자세 연습한다고 더 하다 보면은 결국에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아니면 뭐 일주일 후까지 훈련의 영향이 올 수 있어서 결국에는 갖고 갈 수 있는 훈련량이 줄어들게 되고 원래 정해진 훈련량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득보다 실이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유 있어야 됩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하셨던 분들을 제가 코칭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조금씩 개선시켜 드린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했는데 좀 더 몸은 편하고 일상생활도 더 재밌게 하는데 수행 능력도 올라간다, 몸이 더 여유가 있다, 이런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해야지 좋은 거니까 무조건 더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욕망 같은, 더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먹고 싶은, 뭐 잠을 더 자고 싶은 이런 욕망 같은 게 저는 운동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은 다 갖고 계실 거고 저도 그런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지금도 사실은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같은 실수, 제가 예전에 했던 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좀 참아서 좀 더 이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덜 하라는 게 아니라 잘 덜 해야 됩니다. 정해진 정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한 개로 계속 밀어붙이고 하나 더, 두 개 더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세계 정상급 선수들,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트 체육인 선수들이 이런 방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점까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굉장히 강인하고 그런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트이신 분들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그 운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은 좀 더 수행 능력이 좀 더 쉽게 컨디션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상생활도 안 되고 그리고 몸이 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돌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풀업을 진행했는데, 풀업도 저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몸 좋아지는데 관심이 많아서. 근데 적당하게 그냥 4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